쌀들도 막 늘고. 아, 요요가 없는 운동을 배워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없앨 수 있을까요? 전신 근력 운동을 다 해주셔서 코어도 네. 튼튼하게 하고 탄력 있는 몸매까지 만들어야 돼요. 저희 요요 없는 운동 가르쳐주세요. 네, 시작해볼까요? 아, 네. 자, 저희 오버헤드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네. 다리 살짝만 팔짝할게요. 스쿼트 자세 힙을 뒤로 빼면서 내려가세요. 복부는 계속 긴장해서 내려가시고 올라오면서 같이 팔을 쭉 만세 동작. 이번에는 트위스트 런지 동작을 가볼 거예요. 트위스트면 어떻게? 랭나비? 그런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다리를 넓게 벌려주시고요. 이때로 복부를 계속 긴장해. 와, 선생님 근데 이게 몇 번 하지 않아도 엄청난 체력 소모가 있네요. 전 날씬한 개미어링을 빌 수 있나요? 이 동작 열심히 해주면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내려가시면서 들이마셨다가 올라오면서 호흡 빼고 이 동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팔도 네. 자극 많이 갑니다. 호 옆구리 쪽도 자극이 많이 가시고요. 호 근데 말만 들어도 힘들어요. 푸시업에다가 트위스트까지 하면은 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업! 와 선생님! 내려가셨다가 네. 네. 원. 네, 떠주세요. 그렇죠. 무릎 하시면서 고. 복부는 계속 그렇게 긴장을 해주시면서 고. 만들어주시면서 그러면은 이쪽 등. 등과 이쪽 후면 삼각근까지 많이 자극이 가실 거예요. 더 올라가서 더 올리세요. 여러분, 이거. 더 올라가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 저희가 지금 아니야 내 허리야 선생님 네. 배고파서 이제 운동 못 하겠어요. 배고프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좀 드시면 좋겠죠. 칼슘 성분은 근력 운동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방 연소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큰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우와. 그래서 우유를 드시면서 하는 밀크워트 운동 그 식단에 껴주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럼 저 이제 우유 먹으러 갈게요.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직 안 됩니다. 아 왜요? 아직 운동 몇 가지 할 게 더 있어요. 더요? 네. 그 우유를 먹고 하면 안 돼요? 운동을 끝나고 나서 네. 단백질과 그런 좋은 성분들을 드시는 게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